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의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위조해 제주에서 귀금속을 사재기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3명이 차례로 귀금속 가게로 들어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본 뒤 금반지 2개를 고르더니 주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몇 차례 결제가 실패하자 다른 신용카드로 꺼내 7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모두 위조한 외국 신용카드들입니다. 전혀 의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카드 50장을 위조해 백여 3차례에 걸쳐 결제한 금액은 1,200여만 원. 국내 귀금속 제품이 순금 함유량이 높아 중국에서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카드 위조, 물건 구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신용카드가 반복적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위조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중국인 27살 A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 신용카드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